월 매출 2억 찍는 여자 사장님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멋있잖아요. 자. 바쁘네 오늘. 자, 사람들이 내가 노가다를 해서 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욕쟁이였어요. 아, 네. 이제 근데 보면은 현장에 있으면 이제 여자분이라고 좀 뭐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당연히 있지. 심지어 내가 오야인지 모르고 나한테 커피타오라고 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아줌마 저까지 보양지 깔고 뭐 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저는 44살이고요 지금 페인트 하고 있는 최인나라고 합니다. 아, 페인트요? 네네. 네, 지금 시간이 5시 반.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빨리 일어나는데 오늘은 현장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 6시에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출연 요청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혹시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결심한 계기? 먹으면 되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지.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아, 아니에요. 저 관종 아니거든요. 제 인스타 보면 아시겠지만. 인스타 보니까 엄청 이제 자기를 좀 사랑하시는.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닭가슴살랑 고구마랑 방울토마토 넣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가요. 오늘은 그럼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보여줘야 되나?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참았지? 원래 일어나시자마자 이제 이거 네, 눈 뜨자마자 먹어요. 어제 제가 카톡을 드렸었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첫 끼라고 라면이랑 이렇게 드시던데.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하다가 중간에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제 12시에 왔어요 집에. 저녁에요? 네. 오늘 서울 현장 치려고 거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늦게까지 했어요. 10시 반?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초동이요.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오늘은 제가 일당쟁이거든요. 남들한테 고용이 돼서 가는 입장이라 보통 현장에서 그런 반장님이라고 그래요. 아, 반장님. 반장님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씨, 내 현장으로 올라왔어야 돼. 네. 오늘 고용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네. 일당은 25만 원이요. 25만 원. 세금 3.3% 떼고 입금받아요. 나쁘지 않네요. 25만 원이면. 나빠. 그러면 25만 원보다 더 받는 현장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완전히 맡아서 오야지로 책임지는 현장은 35개 받고요. 우린 개수로 말해요. 35개? 아, 그게 몇 만 원이라고 말하면 상스러운가?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지? 보통 그러잖아요. 일공수 뭐 열 몇 개. 일공수. 페인트 기공은 일공수 25만 원. 그럼 페인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재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오야지가 나한테 어설픈 사람 오지 마세요. 뭐 경력 얼마 이상 되시는 분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저는 경력 몇 년에 뭐뭐뭐 했습니다. 몇 살입니다. 어디 출발인데 보통 이게 우리 일당쟁이들의 프로필이에요. 간단하게 문자로 지원할 때.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주고 싶고 특이하게 현장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보내요. 근데 그동안 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굳이 저는 여잔데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 치는구나 해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초이스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내주는데 나 유튜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구독자 수 몇 명이야 그거는 얘기 설명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거 되게 멋있는 거 같아. 페인트는 구구절절 설명하고 와서도 막 경력 20년인데 보면은 막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항상 좀 예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숫자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매력 있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반대로 막 그 썸네일에 월 매출 2억 찍는 여자 사장님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 정도는 절대 안 되지만. 월 매출 2억 되시나요? 안 되죠. 좋겠어요. 이 영상 통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대표님도 이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고마워. 그럼 여기는 지금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사시는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44이라고 하셨는데 자녀가 3명이요. 국가유공자시네요. 하여간 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 네. 네, 나라의 보탬이 되시는. 네. 넷째 계획은? 죽을라. 넷째 계획은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제 보통 별로 유머 감각은 없는데 무슨 유튜버야. 죄송합니다. 오늘 일당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평가받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부산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터뷰도 한데 그럼 분명히 얼만큼 하는지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심지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현장에서는 소리만 들어도 얼만큼 하는지 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고 하면 오늘 저 퍼티하러 가거든요. 근데 할 때 칼을 닦아요. 퍼티 네. 판에다가 그럼 닦는 소리만 들어도 이것만 해도 아 얘 어느 정도 하는구나 다 알아. 오야지는 다 생각하고 있어. 아 내일부터는 부르지 말아야겠다. 차비 주고 집에 보내야겠다. 아 얘는 계속 계속 불러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바로바로 쓴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분도 저의 인스타그램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몇 년에 몇 살이고 뭐뭐뭐 해요 라고 설명할 때 저는 인스타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하실 분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밴드요. 아 밴드. 일하시는 분들 모여있는 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페인트 선수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무엇이 됐든 내 존재 가치가 증명이 돼야 돼. 어찌 됐건 밥벌이가 돼야 되고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힘들었겠지. 나중에 미래도 좀 답답했을 거고. 나 옷 뭐 입을까? 이거 외복인데 히트텍 아주 히트텍. 근데 이거 입고 이제 많이 해갖고 밥을 페인트 다 묻었잖아.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막 더워갖고 옷을 벗는다 막 내복만 입고 일할 때가 많아요. 어 지금 이런 복장으로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바지도 그냥 히트텍 바지만 입고. 근데 현장에 남성분들 많잖아요. 상관없어. 난 지금 내 일이 중요해. 남성분들이 이제 보건 말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인스타 보니까 비키니 선수 이런 것도 하셨던데 네.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신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계속 이 직업을 쭉 해오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어떤 거 하시던 분이었어요? 회계감사. 회계감사요? 네. 아 회계감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계감사 하면은 뭐 부나 명예 같은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년 차 때 옆에 시니어 회계사 차장님이 계셨는데 네. 급연 날이야.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 차장님이 잘 커피를 뜨려고 캔틴에 갔어. 근데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급연 날이니까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데 그리고 자리를 비우니까 나는 얼른 봤지. 근데 급여가 6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10몇 년 차였거든요.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10년도 전의 일이고 많이 버는 건 맞기는 해. 근로소득자 치고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아니었어. 근데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나이에 이제 600을 버는 거네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금은 그거보다 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사업체도 있어요. 이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예요? 펜션이에요. 아 펜션도 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 끝나고 입을 바지랑 옷. 아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브라자, 그러니까... 팬티, 양말 다. 아니 이런 건 보여주지 마. 아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로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난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일이 끝나면은 네. 보통 몇 시 정도 되는 건가요? 4시에서 4시 반. 노가다 일당쟁이는 칼이에요. 퇴근 시간이. 그럼 끝나고 운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일하면서 더러워졌잖아, 몸이. 그거를 씻으니까 집에 와서 씻으면 다시 나가서 운동하기 싫거든. 쉬고 싶지. 갔다 올게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따 통화하자. 안녕. 가자. 신발이 네.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묻어 있는데 네. 작업하죠. 네, 제 차. 아이고 무거이 너무 많지. 아. 야. 아이 이 정도면 깨끗하네. 얼른 타세요. 네. 안전벨트 빨리 하세요. 들어줄까? 천천히 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하는 좀 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분이 좀 걱정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걱정하겠지? 네. 걱정했겠지? 반응은 어떠셨어요? 아, 항상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네. 해내니까. 근데 그 장르가 완전히 막 다른 데로 막 날뛰듯이 그걸? 막 이렇게 되니까 페인트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라 이렇게 말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전에도 이거저거 많이 도전을 하셨었나 봐요. 그럼 보디빌딩 대회도 나갔었고 펜션 사업도 시작했고 뭐 회계사를 그만둔 것부터가 다 도전 아닌가? 펜션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가평이랑 포천에 하고 있어요.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사업장은 총 15개. 그러니까 호실로 하면 15개. 카라반까지 있어서 가평은. 가평엔 카라반도 있고 펜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못하죠. 관리해주시는 매니저 부부분들이 계세요. 아, 그 전에 또 도전 과정이 또 하나 더 있다. 부동산 네. 전업 투자자. 부동산 투자 법인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투자 법인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때 돈을 벌었죠? 그때 부동산이 좋은 시절이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펜션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난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일종이에요. 아, 자신 있는 게? 나도 보면은 막 인스타그램에서 얘들아 노가다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지가 되게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똥 누고 이러고 변기에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고 씨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나도 네. 자존감이 또 되게 낮아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찍어서 후배들한테 했었던 얘기를 내가 또 다시 보면서 내가 배워.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거지. 근데 또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뭐 잘해 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난 근데 이 업계에서는 특히나 그거 제가 잘해요. 저 원퍼티 잘해요. 샌딩 잘해요. 저 에어리스 잘 뿌려요. 뭐 이런 거 말해야 돼. 아, 누가 알아서 나를 인정해갖고 불러주겠지라고 하는 것도 뭐 겸손한 것도 미덕이긴 한데 나 잘해요 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맞아요. 한국 사람들 막 괜히 저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일 더 시킬까봐 좀 소극적인 자세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해요. 진짜 남들한테 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나 그거 완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늦게까지도 남아갖고 그거 끝까지 잡고 가고 원래 일당쟁이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을 하면 끝이야. 내가 하다가 일이 다 안 끝났어도 그냥 다 놓고 가는 게 일당이에요. 왜냐면 시간당의 임률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AS도 해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거지. 이게 뭐야. 일당쟁이가 무슨 AS를 해. 돈도 안 받고. 근데 내가 그 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내 실력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 역시 일당쟁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없는 데서라도 그 사람이 날 욕하는 게 싫어. 그래서 제가 했는데 못한 게 있으면 제가 가서 AS 할게요. 심지어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PD님이랑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만약 PD님 때문에 일을 잘 못했어. 네. 갑자기 일하다 말고 아 네 저는 말이죠 하면서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겼어. 그럼 내가 일단 안 받겠다 그랬거든. 근데 난 이게 진심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거나 쪽팔리는 성과물이 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난 빨리 기공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보통 정해진 기공 뭐 몇 년 이상은 해야 기공이다라고 하는 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만약에 10년이 돼야 기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맨날 로라질만 하고 퍼티는 한 번도 안 잡았어. 그럼 기공 아니거든?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로랄 때를 잡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다른 걸 했어? 그러다가 또 다시 이거를 해. 그래도 10년은 채워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10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좀 실력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기공 수준이 되면 그럼. 예, 기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기공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는 내가 25개 받고 이 현장을 갔는데 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잘리고 내일부터 뭐 나오지 마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기공이 아닌 거야. 자기가 빨리 자기에 대해서 성찰이 돼야 돼. 그때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다음날엔 오라는 소리 안 했지? 이러면 내 단가가 비싸다고 느껴지게 만든 거고 느꼈다는 거는 내가 기공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내가 뭐 어떤 팀에 들어가서 오야지가 넌 이제 기공이야 라고 짠 해준다고 해서 기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확실해. 내 반대 입장에서도 나도 얘가 그 단가를 받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부르면 걔는 기공 아닌 거야. 뭐 정에 이끌려서 뭐 자르지 못하고 차마 있단 거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바로 점심 먹기 전에 집에 PD님이랑 손잡고 집에 올 수 있어요.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당연하지. 나 현장에서 그렇게 잘려본 적은 없는데 나는 사람을 그렇게 잘라본 적이 있어. 그때 딱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3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주면서 집에 가라 그랬지. 그럼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 지금 사무실. 사무실이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저 정식 사업자입니다. 일당쟁이지만. 그러니까 제 일이 있고, 일과 일 사이에 이렇게 대맞지라고 쉬는 날이 있을 때는 일당일도 네. 나가요. 대맞지? 응. 전문 용어인가요? 응. 미안해.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거기 이제 반장님 장비들 막 이런 거 다 보관해놓고 이런 곳이죠. 네. 근데 보시는 분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장님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자동차라든지 사무실 그리고 필요한 자재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네. 비용? 네. 페인트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 텐데 솔직히 나처럼 사무실을 임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장비도 아마 하나 둘씩 다 모으면서 산 상태가 돼 있을걸. 딱 내가 한 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사가지고 풀 세팅해서 자 오픈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재주가 되면 그 장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고 네. 대부분은 자기네 집 베란다나 이런 데 그냥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런 것 같아. 반장님은 그럼 지금 재주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어느 정도나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보여줄게. 별거 없어 근데. 근데 그 부동산 투자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지금 펜션도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쉬어요? 아, 쉬는 건 제가 알아서 잘 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응. 자녀들 되게 사랑하시던데 응. 막 뽀뽀 막 하고 이렇게 응. 하시던데 자녀들이랑 좀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바쁘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밀도 있게 놀아줘야지. 아, 한번 놀 때? 내가 그냥 만약에 전업 주부야. 응. 집에 있어. 그럼 애들 뭐 밥도 해주고 그래서 나 좋은 엄마야. 근데 아이들하고 있는 동안 아이 컨택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 릴스만 주구장창 보면서 넘기고 있다고 치자. 응. 그러면 그거 정말 애들이 아, 우리 엄마 맨날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까? 난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일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전까지 뽀뽀 백만 번 하면서 계속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한참 하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느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준비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노년을 맞이해서 얘들아 용돈 좀 붙여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쿨하게 진짜 마음에 부담 하나도 없이 나이 먹어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자주 놀러오고 여행도 가고 그럼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모임을 하는데 네. 한 4년 차 정도 된 모임이 있어요. 네. 내가 그 모임의 리더고 근데 거기에 8명이 있는데 멤버가 아무도 나가지를 않아. 내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해. 심지어 좀 4년째 됐으면 나도 했던 얘기 또 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미팅을 하면서 아침에 되게 일찍 만나고 주말에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녹음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되게 좋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베이커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맨날 고민이 그거였어. 아 누나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을 벌면 한 개를 더 오픈을 해봤더니 각각 50씩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난 몸은 두 배로 힘든데 결국 버는 건 100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한 개라도 잘하고 내 시간에서 갖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얘기 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3개, 4개 해야지. 100개 해야지. 왜 2개에서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다 보면 네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거고 점점 더 쉬워질 거야. 원가도 점점 낮춰질 거고. 그러니까 2개에서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발이 떨어지는 게 엄청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하나만 잘할까 하고 자꾸 내 아니한 마음이 쉬고 싶은 마음이 더 2개, 3개 할 마음을 접고 싶게 만들어. 인간은 원래 도전하는 거 싫게 만들어져 있거든. 네. 왜냐면은 막 수렵 채집 이런 거 할 때 나와갖고 도전했다가 막 창 맞아가지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만 있게 만든단 말이야. 본성이. 근데 그거를 자꾸 찍고 나가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했어. 얘가 오 그러네요 해놓고 지금 진짜 여러 개를 하고 심지어 이쪽 관련해서 베이커리의 사업화 카페 사업화 관련해서 교육 사업해요. 강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생들이 자기를 보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추천을 하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선생님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책을 읽으면 내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지. 책을 써야 돼. 장다리가 별게 없고 이거거든.
짜짜짜. 짜잔, 제 사무실입니다. 바쁘네 오늘. 자, 사람들이 내가 노가다를 해서 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욕쟁이였어요. 아, 네. 그럼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이 몸무게 몇이냐고요? 아니요. 67kg. 아, 이거 하시고 나서 매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페인트 매출? 네. 매출로만 하면 작년에는 4억 정도? 아, 1년에요? 그 매출 연구해서 단장님 이제 고용하신 인부들한테 인건비 주고 뭐하고 이렇게 또 나갈 게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업의 특징인데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진짜 잘 벌다가 뭐 잔금 나올 게 뭐 3천만 원이 있어. 공사를 한 달 동안 뭐 해가지고 그만큼 벌었어. 3천에 잔금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 하나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벌고 아씨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는데 하다가 그런 거 생길 때마다 팍 퍼지고 이거를 정말 앞으로도 현장 일을 하는 사람 인터뷰를 갈 텐데 그때마다 미수 한번 물어봐요. 미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소송 걸고 그런 것도 다 늘상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못하고 어쩐지 한동안 참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반장님은 그럼 지금 미수 있어요? 있죠. 얼마 정도나 있어요? 나는 지금 많지는 않아. 나는 미수를 받아내는 거에 완전 됐기 때문에 그 정말 돈 안 주면 막 그 현장 가가지고 들어 누울 정도로 미수에 완전 정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거든. 업체가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주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얘가 돈 달라고 하는 애가 페인트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타일도 있고 목공도 있고 전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때 가가지고 빨리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줄 거란 말이야. 더러워 빨리 주고 떼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미수가 많지 않은 편이야. 지금 미수가 1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야. 아,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1800은 엄청 귀여운 거지. 근데 그거를 1800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는 XXX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돈 주세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돈을 받아갖고 직원들 노임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 일당을 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내 책임인데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잔금 못 받은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노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돈 못 받았을까 나도 안 줘도 되나? 아니잖아. 대출 받아서 줬지. 그 사람은 그 업체를 믿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최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뭘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 소송 걸려 있지. 마침 근데 여기 앞에 못 받은 돈 받아도 100% 후불이래. 아, 오빠 장사 잘하네. 100% 후불이래. 그냥 그런 일들은 옷에 묻은 먼지처럼 그냥 털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어떻게 그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있지? 어디 살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나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럼 반장님한테 직접 이거 현장 좀 오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반장님이 따로 이렇게 구하시는 거네요. 그치? 그것도 밴드로 구하는 거예요? 밴드로도 구하고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풀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정 맞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반장님이 직접 일을 맞는 현장 같은 경우는 연락하면 이제 오실 분들 뭐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내 스타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쓰는 게 좋지. 확실히 마감에 대한 퀄리티가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 반장님 이렇게 현장 오셔가지고 여자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그럼요. 요새 많이 해요? 아니 극소수예요. 여자분들 안 하실라 그래요. 도배는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 도배랑 필름 이쪽 하죠. 네, 터치는 좀 많은 거예요.
더럽고 먼지도 많이 먹고. 이제 근데 보면은 현장에 있으면 이제 여자분이라고 좀 뭐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당연히 있지. 심지어 내가 오야인지 모르고 나한테 커피 타오라고 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아줌마 저도 좀 저까지 보양지 깔고 뭐 해! 막 일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뭐 네네네 하면서 했어. 저 이따 커피도 또 같이 먹지 해서 커피도 맛있게 타서 먹었어. 근데 뭐 이런 거 갑자기 근데 말이야 이 현장 사장이 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나하고 같이 많이 일했던 친구가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실수했다고. 실수는 내가 사장이라서 커피를 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커피는 지가 먹고 싶은 사람이 타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실수하신 거라고 그랬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재밌는 에피소드 되는 거죠.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난 재밌어요. 반장님, 근데 조금 더 쉬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버니까.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쉬워 보여? 아니야 저 말고. 현장이 변기가 없는 현장도 많아요. 네. 그러면 변기가 아직 안 달렸어도 그 하수 구멍 같은 건 있거든? 네. 그럼 남자는 그냥 그거 빼고 꺼내서 볼일 보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맞아. 진짜로.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시청자분들한테요. 알겠지?